근데 자존감을 향상시킨 또한 가지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학부모 연수할 때 제가 하는 거예요. 선생님들 애들 자존감 키우려면 뭐가 좋아? 칭찬 좋은 건 다 알아. 나도 다 알아. 근데 문제는 칭찬할 게 없어. 자, 이게 딜레마예요. 어? 못난 짓은 골라 하고 꼭 공부하라 그러면 방에 5분을 못 있고 나와. 열받아. 근데 그 5분만에 나오는 애들은요,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. 신체 학습자예요. 그걸 자꾸 엄마들이 한숨 쉬면 그 한숨이 독이 되어 가요. 얘 우리 아들은 신체 학습자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칭찬의 기준을 잘못 둬서 그렇습니다. 어디다 두냐? 내 아이의 현재에 둬야 돼요.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. 왜 엄마, 친구, 아들, 누구 딸, 아무개, 부장목, 맏아들, 여기다 왜 다니? 내 아이의 현재인 거야. 우리 아들 28인데 뭐 칭찬해줬어요? 슬리퍼 닦았다고. 듣는 입장에서 당연한 칭찬이 없어요. 엄마를 잘 만나는 건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게 잘 만나는 겁니다. 애가 훌륭하게 되느냐? 예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아까 ADHD 여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들 중에 또 애가 ADHD일 수 있습니다.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. 저 ADHD 애들 다 잘 됐어요. 극단적인 사례입니다. 이분은 3월 첫날 들어가니까 이미 주무시고 계셔. 6월까지 주무시더라고요. 근데 6월 어느 날 애가 볼펜을 들고 자. 제 수업 시간인데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빵 터져. 야,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? 우리 반에도 완전 뒤집어졌어요.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잘까? 근데 마치 그 옆에 그 아이를 도와주는 여학생을 앉혀놨어요. 그래서 걔가, 담임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. 사실 칭찬한 게 아니에요. 놀랐을 뿐이에요.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잠을 안 자. 그리고 한셔도 우리 반 애들 다 뜯어봐. 왜 뜯어봤을까요? 이거 심리를 알아야 돼. 이거 심리를 아셔야 명강사가 되는 거예요. 응? 왜 그랬을까? 이해가 안 되시지? 그 아이는 자기 주위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신기해서 쳐다본 거예요. 그런데 요 대목을 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. 제가 그날 바로 부모님과 아이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.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. 본인도 놀랬을 거야. 이런 게 왜 칭찬이 될까. 근데 이미 어머니, 아버님 학부모 총회 때 오셨었거든. 근데 내가 얘기 들은 게 있어, 이 아이에 대해서. 서로 어머니, 부모님과 내통했단 말이야.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.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세리머니를 해주셨고, 그 다음 시간에 애가 드디어 수업 시간에 참여했죠. 또 문자 보내. 오늘 드디어 수업에 참여했어요. 그랬더니 38등 했던 애가 성적이 이렇게 올라요. 그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. 고2 때의 이야기입니다. 고2 때. 그러더니 교사란 무엇인가? 고수다. 100명창 100명창 1고수. 그게 마을교사의 역할. 이 교사라는 게 종합 아티스트예요. 미술가도 되고 상담가도 되고 정말 이 매력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. 얘 지금 연대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다. 그런데
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된다? 칭찬의 기준 어디다 둬야 돼? 내 아이의 현재에 둘다.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면 앞으로 모두 다 천재가